WHO 조사팀이 코로나의 단서를 찾기 위해 우한을 본격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증거를 찾지 못할 거라고 단언했습니다. 어제 WHO 국제조사팀은 우한의 화난 수산물 도매시장을 찾았습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최초로 보고된 곳이죠. WHO 조사팀은 시장에서 거래된 상품 등을 파악하고 상인과 면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科研机构和贸易市场等等，科学严谨地做好新冠病毒溯源联合研究工作。 앞서 조사팀은 우한 진인탄 병원도 방문했는데요. 세계적인 대유행이 본격화하기 전에 확진자를 치료한 곳이라 역학조사에 중요한 단서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당국은 증거를 찾기 어려울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우한은 코로나 진원지가 아니라 최초로 확진자가 발견된 곳일 뿐이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专家组都会去。随着交流合作的深入，相信双方专家会在适当时机对外发布合作进展。 그동안 WHO 조사팀의 우한 방문이 몇 차례 미뤄지며 중국이 연구를 방해해왔다는 비판을 받았는데요. 중국은 조사에 협조하겠다면서도 다른 나라 사례와 함께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과학자들은 코로나가 박쥐나 천산갑에서 인간으로 전파될 것으로 의심하지만 정확한 원인은 규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